세종 씨 이야기.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황성진입니다. 세종시 아름동에 살고 있고요. 미디어 콘텐츠 제작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서울에서 작년까지 웹 프로그램 개발자로 직장 생활을 했어요. 야근엔 직장인, 주 7일째, 네, 공휴일, 연차, 월차, 그리고 박봉. 월 벌어 월세 나가는 희망 없는 삶. 이렇게 하루하루가 늘 같은 생활을 반복하는 삶을 탈출하고 싶었던 생각이 너무 많았었던 것 같아요. 지난 한해 세종시라는 곳을 우연히 방문하게 되었고요. 세종시 정부청사 있는 도시, 그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는데요. 단순히 세종 정부청사가 있는 도시가 아니라 여기저기 지어져 올라가 있는 아파트, 그리고 건물들 보면서 나도 여기서 뭔가 인생을 다시 지어 올릴 수 있지 않을까, 어쩌면 곧 40대가 될 내 인생의 마지막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세종시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. 가을이 끝나고 겨울이 시작될 무려 11월쯤에 내려왔어요. 예, 막상 세종시에 모든 걸 끌고 내려왔을 때는 글쎄요. 추운 겨울이라서 그런지 전체적인 분위기가 의외로 차가운 느낌이 많이 드는 세종시였었어요. 예, 입점되지 않은 비어있는 상가들,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이나 가게들이 생각보다 부족하거나 강남 뭐 뺨치는 높은 임대비 때문에 그런지 이제 물가도 이렇게 많이 비쌌고요. 그래서 뭔가 주변 환경을 누리고 산다는 게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또 그런 탓인지 수많은 집에 사람들이 알라리 살고 있을 도시인데도 거리에서 사람들이 북적이거나 하지 않아서 사람들 간에 어떤 물리적인 거리들이 가깝지 않고 소통의 거리도 멀어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예, 이전 가족들 다 끌고 이렇게 세종시에 내려왔고요. 그래서 미디어 사업에 털을 닦지도 못한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내려와서요. 힘들었죠. 근데 저만 힘든 게 아니었는 것 같아요. 여기 있는 침체돼 있는 시장이나 그런 소상공인들의 고충, 저도 같은 입장이 되어버렸거든요. 그래서 우선 이런 이야기들을 공감하는 사람들과 얘기하고 싶었고 고민들을 나누고 싶었어요.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의 고민을 좀 더 이해해주고 또 위로하고 함께 한다면 세종시가 더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다들 하는 일도 잘 되고 또 행복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순환되지 않을까. 그래서 나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여야겠다. 이렇게 세종 시민들이 세종시를 만들어가는 또 세종시 이야기에 참여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어요. 더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그리고 시민들의 소극적인 참여까지도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넘쳐나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. 세종시가 다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. 나름 기뻤던 일도 슬펐던 일도 좌절도 있던 우리의 이야기. 그래서 꿈을 꾸고 꿈을 이루려는 이야기. 그런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. 세종시 이야기.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.